안녕하세요, 섹션. 아,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섹션. 섹션이야, 섹션이야. 섹션 완전 섹션이요. 영어 발음 어려워. 네.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섹션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스타팅 주인공 배우 김절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우 김재원 씨가 주말 드라마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로 돌아왔습니다. 4남매를 출가시킨 노부부에게 자식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대가족 동거 이야기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이 부부는 나문희 씨, 베테랑 연기자 윤미라 씨, 안녕하세요. 탄탄한 연기력의 명품 배우들이 정출동. 드라마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더하는데요. 어느 햇살 좋은 날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의 촬영 현장을 찾았습니다. 어머나 흥겨운 음악 소리, 어머 신나 신나. 다들 왕년의 스텝 좀 밟으셨나봐요. 모두가 댄스 삼매경인 가운데. 어머나 세상에, 우리 김재원 씨. 여기 어쩐 일이세요? 지금요, 몹쓸 댄스 씬 찍으러 왔어요. 뭐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한번 태어나기를 몸치로 태어나면 이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자, 볼게요. 그래요. 몸치 김재원 씨의 소울럼즈 웨이브. 아, 힘드네요. 안 되네요. 자, 본격적으로 댄스 씬 촬영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자, 이때 댄스 선제 공격 들어오나요? 팬들의 기대에 부응 곧바로 출격합니다. 자, 고고고! 여심사냐 고! 재원 씨 필출만 댄스 실력! 갑니다! 자, 골반 몇 번 땡겨줬을 뿐이 너무 쓰러